전 대통령은 오늘 재직 시절 해외 순방 때 입은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. 늘 고수하던 올림머리는 스스로 손질하고 나왔습니다.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도 1년 새 달라진 처지만큼 모습도 변했습니다. 판포커스입니다. 전용기를 타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. 해외 서재를 접견하고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. 2016년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도 모습도 1년 만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법정에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 얼굴은 다소 초췌해 보였습니다. 53일 전과 비하면 화장기 없이 부은 얼굴이 확연히 차이납니다. 지난해 5월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 당시 모습입니다. 16시간 반 비행 내내 전용기에서 입었던 군청색 재킷. 오늘 법정에 입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. 왼쪽 가슴에 브로치만 구치소 배지로 바뀌었죠. 특유의 올림머리는 그대로입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핀이 좀 달라졌군요. 세모난 머리핀 3개로 옆머리를 올려 고정하고 커다란 집게핀으로 뒷머리를 집었습니다. 서울구치소에서 머리핀은 개당 390원, 집게핀은 166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. 대통령 시절 탄핵 뒤에도 전담 미용사가 만져주던 올림머리. 이제 2830원짜리 셀프 올림머리가 되었습니다. 최순실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. 10달 전 카메라를 밀치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걸까요? 법정에 들어서며 인사하듯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. 최순실 재판은 벌써 5달째. 첫 재판과 비교하니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. 계절이 바뀌며 두툼한 흰색 수감복을 벗고 갈색을 입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남부구치소로 이감되면서 가슴에 단 수인 번호는 628번에서 4111번으로 바뀌었습니다. 앞으로 1년 뒤 두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? 판 포커스였습니다.